안녕하십니까. 성산 박소홍입니다. 오늘은 고 신성일 선생의 조부모의 묘를 보러 왔습니다.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고 신성일 선생의 조부모 묘라고 그럽니다. 지금 저 왼쪽 앞에 있는 묘가 신성일 선생의 큰 조부모고, 가운데가 조부모고, 오른쪽 이 묘가 친조부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것이 자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혈시장을 보고 계시는데 이분이 신성일 선생의 친조부모묘라고 그럽니다. 정부인 의성 김씨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봐보면 꼬랑이 지금 몇 개 보이는데, 저기 골이 져가지고 저 우측에 골이 지는 거 보이죠? 또 가운데 또 골이 졌죠? 또 왼쪽에 저기 다 지금 골이 돼 갖고 산이 다 찢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산이 찢어지게 되면 혀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것보다가 계륵이라고 합니다. 계륵, 닭갈비. 예, 버리기는 아깝고 먹기는 그렇고. 옛날 삼국지의 조조가 생각이 나네요. 참, 여기는 자리가 아니고 어디 고조나 증조 중에 좋은 데 썼겠죠. 저 봐보십시오. 저 골이 다 졌지 않습니까? 다 찢어져 가지고 찢어진 걸레처럼 다 찢었지 않습니까? 저 이런 데가 어떻게 혈이 되겠습니까? 밑에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혈이라는 것도 저렇게 되면 안 돼요. 골이 쫙쫙 벌어져 버렸네요. 자, 지금 잘 봐보십시오. 여기도 골이 졌죠? 여기도 골이 졌죠? 그러면 혈장으로 물이 다 쏟아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임두수가 돼가지고 좋지 않죠? 지금 혈장 뒤에서 지금 혈장을 보고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골이 져가지고 다 찢어졌죠? 않습니까? 지금 용 뒤쪽에 후룡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아이고야, 뭐 봐보시오. 골이 다 져가지고 뭐 이런 것보다 계륵이라고 합니다. 계륵, 닭갈비. 응? 먹기는 그렇고 버리기는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가 터 뒤쪽 용이 이렇게 다 계륵이잖아요. 다 찢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명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찢어버리면 별스럽게 조안이 좋더라도 하더라도 혈이 뱉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봐보십시오. 다 찢지 않습니까? 위에도. 봐보십시오. 골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죠. 능선이 그냥 쫙쫙 찢어져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골이 많이 졌습니다. 다 찢어졌네. 계륵이네, 계륵.
자, 해리 되려면 또 혈장에서 전순에서 물이 합수가 돼야 되는데 최소한 2합수 1합수라도 돼야 되는데 양쪽에서 찢어져 가지고 서로 그냥 단대로 물이 흘러가니 여기 혈장 앞에서 물이 전순에서 물이 합수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 저쪽을 다 찢어져 저쪽으로 가고 이쪽에 치는 청룡방에 가지가 찢어져 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벚꽃 쪽에 가지는 또 저쪽으로 물이 흩어지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혈이 맺겠습니까? 이런 곳에는 절대 혈이 맺지 않죠.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곳에는 혈이 맺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